독거용기 씨를 발견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? 2011년 9월 26일. 차량 조회해봤더니 독거용기 씨가 9월 27일 직접 해체한 걸로 돼 있어요. 병원에 있었어요. 28일까지. 해강이 유골함이 비었어요. 살아있어요. 찾을 겁니다. 이번엔 제대로 반드시 꼭 해강이 찾을 겁니다. 난 여전히 독고용기 씨가 내 아내라고 확신합니다. 확인하고 행동할 겁니다. 너 그쪽 말만 듣고 내 아내를 눈앞에 두고 놓치면 안 되니까. 한 여자.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. 그 여자만 보고 우리 얘기합시다. 우리 욕심은 버리고 우리의 후회도 버리고 그 여자 행복만 둘이서 붙잡고 얘기합시다. 천년제약이 배후했어요. 뭐라고 할 겁니까? 가짜 유골함, 가짜 납골당, 의문의 사고. 당신 가족들이 했다고, 천년제약이 했다고 사실대로 말할 겁니까?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? 당신을 기억하면, 이 모든 걸 기억해내면 그땐 그 여자 어떻게 합니까? 그 여자가 받을 충격은 어떻게 합니까? 최진호 씨는 이번에도 당신 아내를 제대로 찾을 수 없을 겁니다. 찾아서도 안 되고.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.